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뜨겁네요. 오늘 뭐 31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래도 다행히 바람은 조금씩 불어줍니다. 저는 어저께 요 아이들 칼슘 처리를 싹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윤기가 얼굴에 윤기가 반달반달합니다. 윤기가. 나 진짜. 해준 보람이 있게 윤기가 반달반달 나고 있네요. 칼슘제를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다육이 칼슘제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해주는데 칼슘제를 왜 해주냐 하면은요. 해마다 다육이 키우면서 해줬어요. 봄, 가을로. 봄, 가을로 해주면서 키웠는데 뭐, 하여튼, 그랬을까요? 뭐, 조금은 도움이 되기는 하나 봐요. 저는 여름에는 뭐, 아이들 보내는 아이가 없으니까요. 근데, 좀 더, 단단해지고, 뿌리가 건강해지라고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자라는 영양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저는 해마다 요, 봄, 가을로 한두 번은 칼슘제 처리를 해준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저께, 물도 좀 먹은 탓도 있겠죠. 충분히 내려가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얼굴이 하여튼 뭐 반달반달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봄가을로 영양제도 또잘 씁니다. 영양제를 잘 쓰는데 뭐 굳이 비싼 거 아니라도 이런 거 다이소 가면 3,000원짜리 있죠. 이것도 물에 타서 조면을 한다든가 뭐물 조리에다 준다든가 뭐 연면살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주로 많이 쓰는 게 다육경.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저께 어떤 분이 댓글에 달래맘님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그렇게 깔끔하고 이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는 물 조리로 이렇게 막 얼굴을 씻지도 않아요. 올 봄에 딱한번물 조리로 줬나요? 물 조리로 물도 안 주거든요. 근데 얼굴은 보시다시피 깔끔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영양제를 가끔 주기도 하고요. 봄, 가을로는 반드시 영양제를 줍니다. 대신에 제가 키우는 아이들의 흙은 상토 10%뿐이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은 벌써 지금 이쪽에는 완전 그늘이 되었죠. 우리 집은 12시면 그늘이 됩니다. 아침 뜨는 햇살을 봐서 12시면 그늘이기 때문에 해가림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는데 아이들은 뭐 색감도 나름 나올 거예요. 또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고 잘 키웁니까? 해서 저는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하고 제가 봄 가을로 영양제 좀 주고 연면살포해 주고 또뭐 가끔 다육경 같은 거 쳐주는 거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하고서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재미난 일이 있답니다. 요좀 보세요. 요 금이 되나요? 앙코르인데, 금이 되나요? 야, 니금 되니? 이 앙코르는 물을 좀 싫어해요. 다른 창들에 비해서. 물 달라 소리를 거의 아마 애들 한번 세번 주면 얘는 두번 질까요? 그 정도는 물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물을 자주 안 주는 아이인데 갑자기 요 보세요. 요게 금기가 생겼어요. 금기가. 참네. 니 금대니? 모르지만 하여튼 입장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또 금줄이 나온 애가 있어요. 나는 치와와인데요, 치와와. 치와와인데, 얘가 원래 치와와 금이라고 사다 신고 치와와와 합식을 했는데, 여태까지 키우면서 얘가 금인지 치와와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놈이 금인지 언놈이 치와와인지 몰랐는데, 어저께 칼슘제 처리한다고 딱 보니까, 어머야, 금줄이 확실하게 꺼여있네요. 완전히 이렇게. 절반, 얘도 절반, 얘는 이쪽에 이까지, 얘는 이까지, 얘는 이까지 줄이 쫙쫙 끄여 있죠. 쫙쫙 끄여 있고요.
여기는 또 삼방검으로 나옵니다. 이쪽에 삼방검, 여기 양쪽에 삼방검, 이쪽에 이렇게 삼방검으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삼방검으로 나오고 있는데, 와, 다육이를 키우면 이런 또 재미도 있구나. 여태 검인지 검이라 했는데 어느 놈이 검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검이 나오는구나. 키우다 보면 검이라 하면 키우다 보면 검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죠. 아, 또 여보세요. 방울복랑, 원종복랑검은, 어머야, 원종복랑검인데 색감 좀 보세요. 아, 예쁘죠, 그죠? 이렇게 다육이는 키우면 이 재미로 키우죠. 이렇게 감춰도 우리 집에 와서 색감이 도로 많이 났네요. 아이고 예쁘네. 예쁘고요. 자구를 또 많이 내더라고요. 봄 되니까 자구를 많이 내는데, 자구는 어떤 분이 또 그러대요. 달래미 언니는 자구를 왜 그렇게 많이 내요? 이상하게 자구를 많이 내는데 뭐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저는 흙도 그렇게 거칠게 쓰는데 아마 봄 가을로 영양제를 이렇게 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지 않나 싶어요. 모르죠. 얘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뭐 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얘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얘들이 말을 안 하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만델라도 요 봐요. 자구를 두 개를, 만델라도 조금 가격이 있는 아이인데 자구를 두 개 달고 있고요. 요 어아이는 다섯 개를 달고 있습니다. 창들이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요. 지젤도 두 개 달고 있죠. 마왕도 달고 있죠. 요 베로니카도 요 달고 크죠. 복댕이는 자구를 떼서 선물로 하나 보내고, 아직 요 자구가 두 개 남아있죠. 그리고 또 뭐, 창무지 금, 얘들도 키우면 금이 나올까요? 창무지 금인데,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이제, 뭐, 얘도 뭐, 자구를 내고 있고, 마왕도 자구를 내고 있고, 요즘 보면 자구 내는 아들이 많더라고요. 뭐, 긴니저성은 자구 대마왕이라서, 네 개나 뗐어요. 큰 애를 네 개 떼서, 두 개는 보내고 두 개는 지금 뿌리 내리는 중이에요. 얘는 뭐 긴잎적성은 자구 대마왕이고. 근데 자구를 안 떼고 이렇게 키운 집도 보니까 참 멋있긴 한데, 우리는 또 너무 크게 키우려니까 장소도 불편하고 해서 그렇게 떼서 줬는데, 와, 아이들 너무 빛이 나고 예쁘네요. 만델라 좀 보세요. 만델라 엘콘, 뭐 저쪽에는 원종 베션, 원종 베션도 막 하고, 블랙킨도 참 매력 있는 아이인데, 참 매력 있죠. 매력 있고, 아라베스크도 있고요. 순이체레, 뭐, 월쇼도 커가면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커가면서 매력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처럼, 오늘도 아이들 보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날 뜨거운데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